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최근 광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00여 명의 임직원이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주요 협력업체도 광주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유위니아 광주 공장이 이번 주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충남아산의 본사 설비를 광주로 이전하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입니다. 프리미엄급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딤채 등 대형 가전을 연간 최대 3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에어컨과 밥솥 등 소형 가전 라인을 광주 소총공단으로 이전한 데 이어 대형 생산 라인까지 구축한 겁니다. 광주 이전은 물류비 감소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남과 평동에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어 과거의 원거리 조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5km에서 10km 범주 내에서 다 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광주로 좀 오르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20여 개 주요 협력업체도 광주에서 새롭게 발굴하면서 지역 가전업계에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권 전자업체가 물량이 좀 축소되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위니아가 광주권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게 돼서 지역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았나. 300여 명의 임직원도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가족들의 이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생산 성수기인 9월 달부터 석 달간은 200여 명의 보조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대유위니아 공장의 광주 이전으로 연매출 1조 4천억 원의 대유그룹은 그룹 내 제조업 기반의 3분의 2가량을 광주에 직접화했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